반갑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인버터를 담당하고 있는 오픈 매니저 정성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빌딩 에너지 소비를 감소할 수 있는 저희 인버터 솔루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 소개에 앞서가지고 저희가 왜 이런 빌딩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생기고 있는지를 그 사회적인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기 필요합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 밀집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동적으로 많이 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이 협소화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살기 위한 공간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포함한 신도시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건축 수요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된 빌딩들이 초과되고 있고요. 이런 빌딩 내에서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좀더 안락한 삶을 원하고, 그리고 건강이 중요시되면서 공기 질까지도 같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뒷받침하기에는 기술적인 또 변화 같은 경우에는 고효율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IE1에서 IE5까지 어떤 전동기에 대한 그 최소 효율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IE3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7월부터 유럽 같은 경우에는 IE4 슈퍼 프리미엄급까지 어떤 전동기 효율을 사용할 겸 되어 있고요. 한국은 산업 통상자원부에서 2025년부터 이걸 적용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IEC 모터에 대한 효율 등급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유선 통신들이 디지털화되고, 무선을 통한 디지털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 관계로 해서 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난화 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냉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에너지가 계속 그 필요를 하다 보니, 수요는 증가하다 보니까 계속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 이런 비용을 증가함으로써 에너지를 어떻게 줄이게 되면은 줄이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준다라든가 이런 그런 법제적인 제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가지고 에너지 성능이 규제가 발표되고, 인버터 역시도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빌딩 쪽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럼 빌딩에서 얼마만큼 에너지를 쓰고 있느냐?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40% 정도가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라든가, 그리고 상업용 빌딩, 사무실 같은 건 모르죠. 이쪽에서 빌딩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빌딩 내 에너지 중에서도 25%, 전 세계 에너지 10% 정도 이상이 전기모터 구동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모터 구동을 보게 되면은 HVAC 특히나 적용되고 있는데, 이 실제 건물 사다 보면은 100% 저희 풀 부하로 모터가 구동할 필요가 없지만은 이전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밸브를 제어함으로써 전기가 아닌 밸브 제어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실제 환경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갔었는데, 지금 이제 전기 모터 구동을 모터 속도를 제어함으로써 에너지를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게 인버터 장점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최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논문으로 나온 경우 중에는 인버터를 사용해서 속도를 제어했을 때 최대 40%까지의 에너지 효율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런 주제를 했기 때문에 인버터의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빌딩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를 쓰는 설비들은 대부분 다 HVAC, 냉공조 설비뿐만 아니라 에어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데, 이쪽에 전기 설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HVAC 쪽 설비를 이제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 모터를 구동하게 되는 그 설비들은 대부분 컴프레셔나 팬, 그리고 펌프를 통해서 제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수요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부하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터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인버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에너지 소비를 감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HVAC 설비, 아까 보셨던 팬, 컴프레셔, 펌프를 사용하는 설비를 보게 되면은 녹색으로 테두리에 있는 부분은 공조기 H 유닛이나 칠러, 그리고 뭐 냉각탑, 그 전사식 폐쇄형 온수도 제어를 들수 있고, 보통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이런 HVAC 설비들은 더 기계 설비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또 예외적으로 또 전기 설비, 빌딩 오토메이션 쪽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각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각 구역별 제어를 하기 위해서 냉각수 온수를 제한할 수 있는 세컨드리 펌프를 포함해서 그 지하 주차장, 그리고 이제 그 화재 시 강제적 연기 배출을 할 경우에는 이런 빌딩 오토메이션 전기 파트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설비들이 HVAC에 이제 포함된다고 볼수 있고요. 이런 그 HVAC를 말씀드릴 때 전기 모터를 거의 다 쓰고 있는데, 실제 이제 그각 설비별로 전기 모터 부하들을 조사를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75kW 이하에 있는 모터들이 전체 용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좀 높은 용량들은 이제 에어 이제
냉수 칠러 쪽으로 보통 보면은 컴프레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75kW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이 가장 많은 공기 공조적으로 가장 많은 모터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펌프, 컴프레셔 쪽입니다. 제가 여기서 75kW까지라고 설명드린 부분은 뒤에 저희 제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드리는 단어입니다.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는 이런 HVAC용 그 인버터를 제한하기 위해서 각 설비별로 저희 인버터 제품들을 제한드리는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RTY212은 저희가 HVAC 전용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0.75에서 75kW, 최대 100마력까지의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제품인데 IP21이기 때문에 판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국내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판넬을 설치하지 않기 위해 공간을 줄인다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IP55등급의 아예 판넬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제품까지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낮은 제품이 RTY12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펌프 같은 경우에도 보통 용량이 75kW보다 좀더클 수도 있는 용량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RTY212를 포함해서 ATB 6010, 630 같은 좀 용량이 큰 인버터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 제품들은 HVAC 전용은 아닙니다만은 그 빌딩 전용, HVAC 전용으로 쓰는 그 펑션들은 없어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칠러 같은 경우에도 컴프레셔 쪽은 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알테바 211을 포함해서 최대 저희가 610, 630까지 제품들을 제안드리고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모터 구동 속도 제어가 필요한 제품도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 그런 설비가 없이 100% 계속 풀바로 돌아가야 될 때는 모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인버터를 쓰시기보다는 오히려 소프트 스타트를 써서 기계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줄인다거나 시설 설비에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효율도 좀더 좋을 수 있는 소프트 스타트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75kW 이하 제품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RTY212 같은 경우에는 3상 비동기 모터용으로서 0.75, 1마력에서부터 75kW, 100마력까지의 모터를 구동할 수 있고요. 3상 220에서 240, 그리고 380에서 440까지 전압 범위를 가지는 제품이 있습니다. IP21과 55까지 가지고 있고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히트싱크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팬 같은 설비가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각 모터 용량이고요. 그리고 노란 색깔로 나와 있는 것들은 제품의 이제 그 폭입니다. 최소 이제 107mm에서 최대 320mm까지 총 6개의 제품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제품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4에서 22kW까지의 저희 LTY212 제품에 대해서 고율 기재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여기까지 받았고요. 추가적으로 더 이제 용량을 증가하면서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 RTY212는 HVAC 전용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HVAC 전용이 어떤 인버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게 되는데 일반 빌딩에서 쓰는 거와 산업용에서 쓰는 인버터에서는 필요라는 어떤 모니터링 값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팬 구동에 있어 가지고는 화재 모드에 있을 때 강제적으로 연기를 배출해야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방 신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팬을 돌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덕트 쪽에 있는 그 저희 댐퍼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돌았을 때는 물론 댐퍼가 터지는 파손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이제 LTY212 같은 경우에는 댐퍼 제어를 할수 있는 신호를 별도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댐퍼가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화재 모드와 같이 구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기 억제 기술로 해서 저희가 스킵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제품들과 공진 주파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좀 소음도 발생하게 되고 진동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런 구간을 잡아내고 그 구간에서는 가동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가정 소음도 줄이고 그리고 기계적인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펌프 같은 경우에도 유량 밸브를 제어할 수 있는 신호도 같이 내보내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유량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고 유량이 급격한 변동을 읽었을 때그 값을 보고 자동적으로 좀 부드럽게 유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HVAC 쪽에 넣었긴 했지만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유량 센서를 달아가지고 유량을 이제 하게 되는데 유량 센서를 일반적으로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이프 옆에 압력 센서를 설치를 해서 그 유량의 흐름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유량을 계산해서
보셨던 부드러운 유량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티바이 12가 제가 지금 주제가 빌딩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감소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에 앞서가지고 저희가 우선 가정 중심의 고조파 부분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슈나이더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CLS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컨버터 단 DC 쪽 그 캐패시터의 용량을 줄임으로써 고조파 요구를 감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시켰습니다. 최대 고조파 30% 이하까지를 낮출 수가 있고요. 고조파를 낮출 경우에는 장점으로 전선 사이즈 감소, 온도 상승 방지, 변압기 1차적 변압기의 용량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성능을 개선하고 변압기 열 손실을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는 제가 뒷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EMC 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EMC 필터가 달려 있고요. 추가적인 구성 요소 없이 저희가 C1, C2, C3 레벨의 EMC 필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C61003-12 빌딩 내에서 고조파의 제한 요건을 만족시키므로써 EMC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스킵 프리퀀시를 통해 가지고 주파수 대역을 제한하기 때문에 소음 감소를 해서 실제 이제 건물 내에서 편안한 안락한 어떤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DC 초코를 사용한 일반적인 6펄스 인버터와 그리고 저희 CLS 테크놀로지 이용한 알파 212 제품의 실제적인 그 고조파 비율을 표시한 겁니다. 100%로 돌렸을 때 그리고 이제 속도 제어를 했을 때 어떤 고조파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저희가 월등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적용한 CLS 기술과 일반적으로 그 고조파를 감소하기 위해서 적용된 시중에 저희 자사를 포함한 타사들 제품들과의 인버터 이제 고조파 저감 기술 솔루션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6펄스 인버터 제품에다가 라이트 리액터라든가 DC 초크를 사용했을 때 보통 48% 정도의 고조파 감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CLS 테크놀로지 적용한 알티바이 12는 30% 까지 추가 구성 요소 없이 30%까지 고조파를 감소할 수 있고요. 그 위에 이제 그 진짜 낮은 저고조파를 하는 제품들로는 보통 필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패시브나 액티브 필터를 써가지고 1차 측 전원에 생기는 고조파에 역으로 되는 주파를 발생해가지고 최대 5% 그리고 다중 펄스 뭐 12, 18, 24 펄스 이제 솔루션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5%까지의 고조파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품들은 비용도 더 비싸고 그리고 에너지 소비가 실제 인버터보다는 좀 더 증가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인버터를 썼을 때 제가 고조파를 감소시켰을 때 이 부분들이 어떻게 에너지와 연관이 되느냐. 6펄스 인버터를 썼을 때 일단 그 DC 쇼크 같은 이런 그 필터 기능을 쓰지 않았을 때는 고조파가 8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입력 측 전원을 체크했을 때 피크 전류가 300A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DC 초크를 썼을 때 48%까지 고조파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피크 전류는 많이 감소하죠. 190A까지 감소를 합니다만은 실제 실효 RMS 값은 161A 정도 나옵니다. 이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 이제 낙타 등처럼 두 개 호르는 험프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이런 스파이크성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파이크성 전류들은 높은 전류치를 가져간다는 거죠. 에너지 소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저희 CLS 테크놀로지 사용한 경우에는 35%까지의 고조파를 감소시키면서도 피크 전류가 180A고 RMS 값은 141A로 실제 DC 초크를 썼을 때보다도 더 낮은 전류를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밸브를 사용했을 때 이제 기존의 방식인 거죠. 예전 인버터를 쓰지 않고 모터를 100%로 구동을 시키면서 이제 유량이나 뭐 제어할 때 이렇게 밸브를 써서 실제 유량을 제어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전기는 100%로 계속 구동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계적인 손실은 감소했다는 장점, 유일한 장점이 그겁니다. 하지만 인버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목도 속도를 감소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통 방식의 모터 구동을 했을 때 그리고 저희 일반 인버터를 썼을 때 어떤 에너지 그 소비율을 비교해 보니 유량 80% 정도에서는 최대 50% 정도의 에너지 소비를 감소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저희가 알티바 212 제품의 실제 그 비용 절감 사례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내가 아니고 저 해외 이제 미국 유럽에 있는 병원 쪽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일반 말씀드렸지만 일반 인버터를 썼을 때 그리고 저희 이제 알티바 212 썼을 때이 사례고요. 최대 22kW짜리 인버터 8대를 썼을 때입니다. 들었지만 처음에 피크치 전류가 다르고 RMS 값이 다릅니다. 그 의미는 실제 전류에 공급되는 전류량이 작기 때문에 설치되는 라인 전류가 줄어들고 그리고 가동할 수 있는 컨택터 용량 그리고 전선 사이즈 브레이커 모든 이제 이런 설치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각 라인별로 컨택터, 서킷 브레이커, 케이블, 트랜스포머에 대한 이런 그 비용이 다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걸 장점을 들수 있고요. 그리고 오펙, 실제 사용, 설비를 하면서 저희가 사용하게 된 실제 이제 운영 비용인데, 이용 비용을 봤을 때도 라인 로스라든가 드라이브, 트랜스포머 1차 측에서 생기는 로스들을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금 이거는 뭐한 반년 정도를 했을 때 대략 한 750유로 정도의 에너지 그 비용 감소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알티바 212 제품을 썼을 때 저희 이제 시설 운영자분들 그리고 실제 그 건물주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제안하겠습니다. HV 시장을 위해서는 저희가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어드밴스드 에너지 전략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 모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고주파 왜곡 저감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어떤 추가적인 필터들을 쓸 필요 없이 그 제품 자체만으로 고주파 왜곡 쓸수 있고 그리고 EMC에서도 문제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MS와 전력 감시와 연동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백넷 그리고 아포지와 같은 통신 프로토콜을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고요. 그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모듈들을 쓰셔서 다른 시스템과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댐퍼를 포함한 밸브 제어 기능을 가지고 제어를 할수 있는 펑션이 있기 때문에 HVAC 기능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재 발생했을 때 댐퍼를 제공하고 강제 환기 모드를 하기 때문에 빌딩을 보호할 수 있는 가치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으로는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이 제품의 모바일 앱으로 알테바 212 스마트 위젯이라는 앱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슈나이더가 다양한 이러한 그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제품 또 역시도 이제 저희 그 에코스트럭처랑 연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별도의 LTI 112 스마트 위젯을 통해 가지고 핸드폰으로 이제 설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친숙한 HMI를 하고 있고요. 설치 비용을 포함한 그리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그린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최적화로서 빌딩 통합할 수 있는 백넷 제공하고 견고함, 성능, 신뢰성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제가 자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치 시간이 아주 감소됩니다. 처음부터 레디 투 유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쉽게 커미션을 할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 앤 플레이로 바로 설치를 하고 전선을 꽂고 첫 세팅 그대로 구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최대 평균적으로 30%의 에너지 소비를 감소할 수 있으며 그 카팩 을 포함했을 때 15%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설치가 쉽고 시간이 이제 단축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CG 커뮤니케이 커뮤니 이지 커뮤니셔닝 그리고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최대 50%의 설치 시간을 감소할 수 있는 가치를 제가 고객분들께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내용이고요. 제가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질문 있으시면 손을 주시던가 추후에 저한테 다시 질문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